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 예! 뭐 한 주간 별일 네. 없으셨죠? 네. 여기서만 별일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네. 아 이번 주 넘기네요. 네. 아 박명수 씨는 지금 예, 빨리 첫 눈 예. 오기를 기다리고 예, 있어요. 예. 그래야 가을이 빨리 지나간다고요. 삼파가 예. 오면은 네. 아 일단 안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개편은 이제 가을 개편이기 때문에 예, 예. 가을이 끝나면 아, 개편도 끝납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이제 PD가 오늘 이제 바뀌잖아요. 아 PD님이 바뀌십니까? 네. 네네. 아 모르셨습니까? 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오늘 아, 끝나고 회식 있는 거를 아 오늘 회식 했어요. 네. 저 아무도 몰랐네요. 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정보를 이제 네. 어 저는 지금 들어와서 알았네요. 정보력 싸움이에요. 정보력 싸움. 개편 때는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네. 그 개편 오늘 네. 첫 녹화인데 네.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해 주실지 자 소개 좀 해주시죠. 첫 녹화면 정말 대단한 분들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럼요. 오늘 처음으로 모실 분은요 소희연 씨인데요. 아, 소희연 씨. 요즘 정말 핫한 스타 소희연 씨. 영광 검색으로는 최지우 닮은꼴, 소희연 립스틱, 소희연 단발머리, 소희연 원피스 등 패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배우인데 작품은 하나도 안 나온다. 연기보단 소희연 옷만 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소희연 씨 하면 대한민국 대표 완판녀로 소희연 씨가 한번 입고 나온 거는 완판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입은 사우나 박도 완판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소희연 씨가 이렇게 완판녀인 줄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트렌디한 그녀 소희현 소희연 씨. 아유. 아니 어깨 뭐 이게 뭐가 이쁘다 이쁘다 숄더 숄더 아니 어깨 이거 뭘 넣으신 거예요? 아 네 자존심을 아 이렇게 아 같이 넣으신데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 차이 확나서 예예 역시 옷이 중요하지 않아 네 옷걸이가 맞아요. 중요해 패션의 완성은 얼굴 네. 맞아요 맞아요 에이, 좋습니다 자 다음 분 누굽니까? 네 이번 모실 분은요 한국 영화의 산증인 박중훈 씨인데요. 박중훈 씨는 깜보로 데뷔해서 초가수 아유. 돈을 갖고 튀어라 할렐루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라디오스타 등 작품에서 출연한 대박 배우인데요. 근데 그게 다 90년대 이야기다 20년 전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박중훈 씨는 배우면 배우 MC면 MC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박중훈 씨 이번에 영화 톱스타 감독으로 변신을 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작품이 안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박중훈 씨가 이렇게 다재다능 한 줄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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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박중훈 박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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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예. 감독님 안성기 형이 나오잖아 감독님이시죠 이제 아, 박 감독님 야 멋있다 아 수염도 이렇게 좀 코수염을 좀 본인 거예요 본인 거 이번에 정말 마음 먹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배운다는 자세로 나인데 안돼 자 일단 저 박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다음 분 누굽니까? 네 이번 모실 분은 바로 엄태웅 씨인데요. 엄태웅 씨는 건축학개론, 쾌걸춘향, 부활, 선덕여왕, 적도의 남자 등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예, 하지만 예, 예. 건축학개론에서는 휴지만 기억에 남는다. 1박 2일에선 주원만 기억에 남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 영화 톱스타에서 멋진 연기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순둥이 엄태웅 씨가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줄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카멜레온 같은 배우 엄태웅. 아유 배우 스타일 봐. 배우 스타일이 또 예. 멋있으셨어. 아니 왜 이렇게 멋있으셨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이마를 이렇게 까니까 멋있으시죠. 사람은 까야 돼요 이렇게. 아 지금 저 깐다는 분이 많아요. 아 숨어 지내야 되겠네요. 노리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누굽니까? 자 마지막으로 모실 분 김민준 씨입니다. 아 김민준 씨. 우리 김민준 씨는 다모, 아일랜드, 타짜, 프라이 연인 등 많은 작품에서 최고의 배우들과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데뷔작 다모에서는 멋진 혁명가 장성백으로 나왔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서진에 가려졌다. 아일랜드에서는 현빈에게 가려졌다. 그래도 연기면 연기, 외모면 외모, 패션이면 패션, 부족함이 없는 만능 배우. 우리는 김민준 씨가 이렇게 완벽한 남자인 줄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 대령남 김민준. 김민준. 아주 좋아요 김민준 씨. 아예 반갑습니다. 배우다 진짜. 야. 멋있다 멋있다. 좋네요. 말 그대로 톱스타 네 분이 네, 이렇게 네, 함께 네. 자리해 주셨는데.